자, 안녕. 오늘은 세고랑 재고, 사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카는 자, 여기 동사 본문 1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그래서 동사 표시하고 진행을 할게요. 잠깐 정지시켰다가 동사 표시하고 진행할게요. 그 세카는 믿었는데 뭐를 믿었냐면 태연이 뭐 같다고? 아, 진실이 태연과 같다라고 믿었대.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는 뭐다? 현재야. 왜?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어느 누구도 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태양을 뭐할 수가 없는 거야? 직접적으로 볼수 없는 거야? 뭐 하는 것 없이? 블링킹은 깜빡거리는 거잖아. 눈을 깜빡이다. 이다. 그 다음에 뭐? 멍한. 것 없이. 여기에 왜다 ing를 쓴다고? 여기에 다? 동명사다. 전치사 뒤에는 다 동명사다. 눈을 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뭐 아찔해지지 않고 그 직접적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뭐야? 시제가 현재. 여기까지 그죠? 그는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대절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죠? 뭐를 생각했냐? 하면 대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저 끝까지를 생각했겠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인간관계에 뭐가 에센스니까 본질이 뭐하다고 구성이 돼 있다. 그죠? 뭐뭐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그 템퍼링이라는 게 완화시키다. 진실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뭐한다고? 그래야 뭐 하니까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실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봤다는 이야기야. 이때 so that은 뭐?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저 뒤에 있는 it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때 it은 뭐? 저기 어디에 있냐? 진실이다. 라는 이야기지. 진실이 사람들을 뭐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충격을 주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는 뭐를 했냐 하면 결심을 했대. 뭐를 결심했다고? 자, 뭐 하기로 결심을 했냐 하면 하루 동안 오늘 하루를 되게 뭐 독특하게 만들기로 결심을 했대. 그는 뭐를 했냐면 주고 그다음에 뭐 했다고? 받아야만 했어. 그죠? 주고 받아야만 했어. 기브 앤 테이크죠. 그죠? 헤드 투가 같이 걸리는 거니까 그 절대적인 진실만을 주고 받아야 했대. 뭐가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거 whatever이라 그러면 바꿨으면 no matter what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 이때의 뜻은 뭐다? 무엇이 하더라도. 해프는 일어나는 거니까 무슨 일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절대적인 진실만을 주고받는 그런 하루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대.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이 뒤에 유니크가 오고 형용사 유니크가 오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뭐라고? be worse ing, be worse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근데 not이니까 뭐?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겠지. 그죠? 자, 그래서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뭐를 한다고? 자, 앞으로 나아갈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하루 동안에 뭐가 차 있다? 그 가능성이 가득 차 보였대. 앞에 있는 그 날들이 세카에게는 굉장히 가능성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인대. full of니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의 실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실험을 말하지를 않았대. 자, 본문 2 요만큼 정리 한번 하고 이렇게 동사 표시 한번 하고 진행할게요.
자, 동사 한번 보고 정지시켰다가 동사 표시하고 대화문이라서 동사가 진짜 많아. 자, 그리고 여기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굉장히 봐야 돼요. 자, 더 베리 요거 한번 보세요. 바로 그첫 번째 시험이 왔는데 뭐할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뭐를 줬을 때? 아침 식사를 줬을 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는 뭐를 했냐 하면 주저했대. 뭐를 주저했냐? 자, 음식을 두고 주저했대. 왜냐하면, 자, 이거는 삽입절입니다. 그냥 이게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녀가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요리가 뭐하다고? 그녀의 가장 뭐 최고의 요리라고 생각을 한그 요리에 대해서 주저했대. 그래서 그 여자가 물어봤지. 그거 별로냐? 그거 좋지 않냐? 그 요리가. 그랬더니 다른 때 같았으면 그는 이거 하곤 했을 거야. Would have PP라고 하면 뭐라고? 여기서 우리가 would have PP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자, 여기는 아마 수행평가란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는 고려했겠지만 지금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일의 뭐?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고. 자, 이때 이 at other times를 바꾸면 if it had been으로 바꿀 수 있다. been other times로 바꿀 수도 있어. 요건 그냥 알아만 넣고. 그래서 다른 때 같았다면 그는 고려했을 거야. 그리고 말했을 거야. 여기가 had, would have가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동사 두 개로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말했을 텐데, 그죠? 했을 텐데, 아이고. 이때 said는 걸리지 않게 얘가 걸려. 그리고 말했지. 뭐라고 말했냐면 아마 말했을 거야. 나는 배불러. 그죠? 그게 다야. 라고 말했을 텐데,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오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그랬을 텐데 그러질 않았고, 오늘은 뭐라 그랬냐면, 맛있냐, 맛이 별로냐? 라고 했을 때, 어우, 그거 별로다. 좋지 않다. 나 그거 못 삼키겠다. 저그 뭐가? 요리를 못 삼키겠다. 그는 봤어. 그녀의 뭐를 봤어? 움찔하고 놀라는 걸 봤대. 그죠? 그녀가 움찔하는 걸 봤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C는 뭐니까? 지각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쓴 거죠. 그리고 나선 스스로 말했대. 혼잣말을 했대. 뭐라고? 아, 그건 어쩔 수 없었다. 막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 진실은 마치 뭐와 같으니까 태양과 같으니까 숨길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없었다, 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지. 그의 다음의 시도는 어디였었냐면 그 사무실이었어, 그죠? 어떤 사무실이었냐면 그 직원들 중에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 자, 이때 그는 누구냐? 하면 여기서 이제 잘 봐. 우리가 이제는 여기가 세카야. 그래서 여기도 세카 똑같아. 그리고 말했대. 너는 그 뉴스를 들었냐, 세카야. 존이 잘렸대. 뭐 하는 것 없이. 아이고, 여기 그 공지 없이 잘렸대. 그거 끔찍하지 않냐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세카가 대답했지. 아니라고 대답했지.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썼지요, 혁명. 자, 그럼 이때의 희는 누구겠어? 이때의 희는? 저, 존입니다. 그래서 존이에요. 자, 또 다른 동료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를 가로막았어. 그또 다른 직원을 가로막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항상 나를 나쁘게 했어. 다 뒤죽박죽이니까 희가 진짜 잘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다음 중 희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의 미는 세카예요. 그죠? 자, 요거 해석보다도 누가 누굴 가르치는지를 여긴 좀 봐야 돼. 이거 작년도에도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볼게요. 자, 여기도 동사 표시 한번더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사 표시하고 다시 돌아와. 자,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 세카는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쪽지를 받았어. 어떤 쪽지를? 그 편집장으로부터 편집장. 메모를 하나 받았대. 나를 보고 가래. 네가 집에 가기 전에. 이거 편집장, 이거 세카. 세카는 뭐 했냐면 스스로 생각했어. 혼자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 아마도 그것이 뭐 요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자, 근데 그 남자가 생각한 거니까, 스스로 생각한 거니까 힘셀프겠지. I였으면 myself였겠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대. 그것은 뭐다? 아마도 굉장히 그 끔찍한 특집 기사들에 관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죠? 이때 그것은 뭐? 집에 가기 전에 나를 보고 가라 하는 그것. 그죠? 자, 근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그가 뭐 했어야 되는 거? 끝냈어야 하는 기사죠. 저 세카가 끝냈어야 하는 그 끔찍한 특집 기사. 자, 그는 뭐를 못했어? 세카는 완료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헤드 PP지. 왜냐면 쪽지 받은 것보다 더 전에 완료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때 다섯 가지 기사를 끝내지도 못했어. 듀, 여기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된 이란 뜻도 돼요. 예정, 곧 예정된 그 다섯 가지 기사를 끝내지를 못했다. 요런 이야기죠. 만약에 이거를 생략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주격관계 대명사랑 뭐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하진 않아요. 자, PS니까 여기도 헤드 PP. 그 작업을 몇주 동안이나 피했는데 그것이 그를 이거하게 만들었대. 그럼 이때의 위치는 뭐 하는 거? 앞문장 자체가 뭐다? 선행사다. 그럼 원래 S가 붙어야 되거든. 단수 취급하니까. 근데 왜 S가 안 붙어, 이거? 과거형이라서 그래. 풋의 과거라서 그래. 여기다가 만약에 풋을 쓰면 되는데, 안 돼. 왜 시제 자체가 다 뭐니까? 과거들이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자, 본문 3도 요거 표시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표시하고 올게요. 자, 그래서 그는 들어갔잖아.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가? 여기서의 그는 세카가 편집장의 방으로 들어갔지. 어떻게? 매우 공손하게. 그래서 공손함을 가지고 갔대. 그 편집장은 뭐를 했다고? 그 세카를 바라봤지. 굉장히 어떻게 친절하게. 그리고 물어봤어. 세카야, 너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뭐? 너뭐 나한테 필요한 게 있냐? 편집장 세카입니다, 여기에서. 자, 그렇게 세카가 말했어. 나한테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 자, 웃으면서 말을 했대. 이때 스마일링이 왜 스마일링이냐 하면 당연히 뭐니까? 숨겨 짚고니까? 분사 구문이니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he is 해도 되고 여기 힘셀프인 거. 근데 이때 힘셀프는 누구? 세카 아니면 편집장? 편집장입니다. 자, 너는 모르지 뭐를 편집장의 관심을 그렇지 않냐? 나의 음악에 대한 나의 관심을 너는 모르지? 나는 편집장인 나는 배워봤고 연습을 해왔다. 비밀스럽게
그리고 나는, 편집장인 나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원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 쓰죠. 나는 너의 의견이 듣고 싶어. 나는 알아. 그것이 뭐하다고? 꽤나 가치 있다라는 걸 알아. 이때 그것은 뭐? 너의 의견. 누구의 의견? 다시 말하면 세카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치 있는 일일 거라고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세카의 의견은, 음악에 대한 의견은 잘 알려져 있어. 자, 그는, 그 세카는 어떤 거라고? 가장 뭐 진지한 음악 평론가 중에 한 명이었어. 비평가 중에. 진지한 비평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마을에. 하지만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세카는 뭐를? 그 세카 본인의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이 그를 이러한 상황으로 데려올 거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여기 접속사. 자, 그래서 그거는 꽤나 너에게 놀라운 일일 거야. 그렇지 않냐라는 거. 꽤. 자, 이때의 is 뭐죠? 내가 뭐 하는 거? 그, 뭐, 앞에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이지 뭐죠? 이런 종류의 사실은 상황인 거고, 다시 말하면 이런 종류의 상황이 뭐야? 그 편집장이 뭐 하는 거? 나한테 뭐 하는 거? 편집장이 의견을 물어보는 거. 특히나 뭐에 대한 의견이야? 본인 음악에 대한 의견. 자, 그래서 뒤 편집장이 말했대. 나는 편집장인 나는 뭐를 했다? 돈을 많이 써왔고 배우는데 돈을 많이 써왔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비밀로 했어. 그것이 뭐? 그 배우는데 돈을 많이 쓴,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는데 돈 많이 쓴 거. 그죠? 여기서부터 요 앞문장이겠죠? 그죠? 그거를 비밀로 유지를 했었다. 그죠? 자, 밑, 옆, 뒤로 가서 살을 볼게요. 자, 여기도 동사가 많으니까 동사 표시 잘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동사 표시하고 올게요. 자, 그들은 갔어. 누구랑 누가? 편집장이랑 세카랑. 그래서 그 갔어 start 다음에 ing는 동명사인 거고 to go로 바꿔도 틀리지 않다 했었죠. 편집장이 집으로 갔고 나는 아이를 가진 만큼 운이 좋지가 않았어. 편집장은 되게 슬프게 말했대. 그들이 뭐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걸어갈 때 걸어가면서 여기도 편집장이랑 시작하겠죠? 하지만 나는 편집장인 나는 기도를 했지. 적어도 뭐 하기를? 음악이 뭐 하기를? 내 삶에서 음악이 주는 위로는 가질 수 있기를 기도를 했대. 그죠? 적어도 음악이 주는 위로는 가질 수 있기를 기도를 했대. 그는 끊임없이 말해서 이때 그는 편집장은 끊임없이 말했어. 어떻게 이거 했는지, 편집장. 편집장. 자, 계속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말이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뭐 했는지, 지루함 때, 뭐야, 그가 단순히 뭐 했다? 시작을 했다고, 뭐를? 그 단순한 지루함을 뭐 하려고? 벗어나기,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지루함, 뭐, 지루함 때문에 어느 날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의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 편집장을 비웃었는데, 그런 후에 어떻게 그 편집장한테 희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삶에서의 야망이 그 스스로를 뭐 하겠다고? 음악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었는지에 관해 떠들었대. 이게 뭔 개소리야? 뭘 자꾸 잃어? 참네. 어쨌든, 여기 어떻게
이거 있고, 어떻게 이거 있고, 계속 이런 거. 자, 여기서 힘셀프라는 거는 왜 그게 야망이 뭐였으니까 스스로 잊었어. 이게 여러 가지 뜻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그 어떻게 인생에서의 그의 열망이 음악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열망이 음악에서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음악에 빠졌다는 뜻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게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야. 자, 집에 도착했을 때그 편집장은 세카를 앉으라고 했고, 그쵸, 요청을 했고, 초대한다기보다는 요청하다가 맞겠지. 그 비싼 그 뭐야, 소파에. 그리고 나서 뭐를 했다고? 이거를 했대. 아, 이때 푸슴을 동사 표시 안 했대? 놨대. 되게 맛있는 음식을 놨어. 그 앞에. 이때 그는 누구? 세카 앞에 놨어. 편집장은 세카를 마치 뭐인 것처럼 사위처럼 대해줬고, 심지어 그는 뭐라고 했냐면, 편집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말했대, 너는, 세카, 너는 들어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라. 그리고 그 기사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래. 편집장인 내가 세카 너에게 주겠다. 뭐를? 추가 일주일을 그것을 쓸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지. 자, 그럼 이때 to write the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추가의 시간을 주는 거고, 그럼 이때의 them은 뭐겠어? 그 기사들. 근데 그 기사가 몇 개였어? 다섯 개. 그러니까 다섯 개 기사였죠. 자, 10일로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make는 만들어라 줘. 그것을 10일로. 그죠? 그 추가의 일주일, 약간 추가 기간이죠. 네가 나한테 주는 거, 추가 시간을 10일로 해줘 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때의 is은 뭐 extra week를 이때 다시 볼까? 추가 시간, 즉그 일주일을 뭘로 만들어줘? 열흘로 만들어줘 라고 간청을 했대. 좋다라고 되게 관대하게 말했고, 자, 여기도 동사가 걸리니까 동사 표시하면서 보세요. 그 셰프가, 아유, 셰프란다, 씨. 그 편집장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여기는 to sing도 되고, singing도 돼요. begin은 to 보정사, 동명사 둘다 받으니까. 계속했대, 두 곡을 더 불렀대. start. 시작해서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혼자서 뭐 하기 시작했어? 논평하기 시작했어. 혼자서 하는 거니까 힘셀프가 오겠죠? 자, 그는 편집장은 이렇다. 자, 뭐 한다고? 개굴개굴 한대. 그렇죠. 12마리에 12마리. 말이 개구리처럼 개굴개굴하고, 그 다음에 고함 치는 것 같대. 뭐처럼? 버팔로처럼. 그리고 그는 뭐처럼 들리냐면, 폭풍우에 있는 그 오래된 창문, 창살망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못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편집장이 뭐를 했냐 하면, 그 노래가 끝났을 때 그는 물어봤대. 그럼 그가 누구야? 편집장이 물어봤대. 나에게 알려줘라, 너의 의견을. 자, 내가 내일 말해도 될까요, 너에게? 라고 희망적으로 말했더니만, 나는 그것을 지금 원한대. 이때 그것은 뭐야? 그 너의 정직한 의견. 그거 괜찮았냐? 이때 그것은 뭐? 편집장 노래.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해서, 아니요. 어우, 그럼 너는 생각하니 내가 뭐 하는 걸? 내가? 만약에 내가 계속 내 레슨을 계속한다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기에서 will은 쓰지를 않는다. 우리가 if가 올 때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를 뭐 하면서 떨리면서 말했대. 우리가 윗 다음에 명사 다음에 뭐가 온다고? ing가 오면 뭐 하면서 명사가 명가는 뭐야? 명사가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대. 그는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았겠지. 누가? 세카가 좋지 않았대. 왜? 그가 더그 지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슬펐대. 하지만 그 세카는 생각을 했지. 뭐라고? 이것도 삽입절입니다. 삽입절. 원래 이렇게 쓰잖아. 원래 he thought that truth required 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낀 거야. 진실은 요구하지 뭐를? 요거 중요해요. as 받는 것만큼 주는데 많은 힘을 요구한다. 자, 요거 작년에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와가지고 요거는 조금 작년에는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나올 거고 오히려 저윗 여기가 잘 나옵니다. 쉐이킹 있는 거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어법으로 나오거나. 자, 그래서 뒤에 동사 요거만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막바지예요. 자, 요거 동사 표시하고 진행할게요. 자, 동사를 했을 거고, 자, 집으로 뭐 하는 내내? 내내, 집에 가는 내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걱정을 했겠지, 워리드 했겠지. 그 누가? 세카가. 그는 생각했어. 그는 느꼈어. 그의 사무실 그 뭐가? 생활이 앞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걸 알았대. 그죠? 자, was going to는 사실 would랑 똑같죠. 원래 be going to가 will이랑 똑같으니까. 자, 지금부터 안 좋을 거라고 모든 것은 뭐에 달렸어? 의지에 달렸다. 그 편집장의 의지에 달린 거죠. 자, 그 세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뭐? 그의 아내가 열받았지. 그는 알았어, 뭐를? 그녀가 여전히 화가 났다고 누구한테? 그에게. 세카한테. 여기서부터 세카니까 그냥 냅둘게요. 자, 그의 뭐 그날 아침에 코멘트 때문에 그에게 세카한테 여전히 화났다라는 걸 알았어. 자, 두 명의 누가 생겼어? 피해자가 생겼어. 피해자. 자, 혼자서 또 말했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한다면 이것은 뭐야? 진실만 말하는 것? 나는 남은 친구가 없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have, 아, 여기도 중요한데 have 다음에 원래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고? 원래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쓰잖아. 근데 얘가 뭐? 둘의 관계가 뭐니까? 수동이니까 여기가 뭐? 과거 분사가 왔다. leave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요. 자, 그는 이제 들었어. 부름을 전화를 받았는데 편집장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걱정되는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너 세카의 의견, 편집장 나의 음악에 대한 너의 의견은 꽤나 유용했어. 그죠? 하지만 그건 그렇고 말이야. 그 기사들은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편집장인 너는 나에게 주지 않았냐? 그것들을 끝내 열흘을 주었다. 자, 이때의 대목 뭐? 그 기사들, 다섯 개의 기사들. 말했지, 대답을 했지, 뭐한 채로? 놀란 채로. 근데 여기 서프라이즈 드만 나온 거는 뭐 얘가 심지어 분사 구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한번 나와. 서프라이징이냐, 서프라이즈 드냐로도 나오고, 요거 바꾸는 것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동사 표시 몇개 없으니까 막판까지 좀만 할게요. 어우,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 재고하다라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본 거야. 재고하다. 다시 생각해 봤더니 나는 뭐 긍정적으로 나는 분명히 긍정적인 거좀 그렇다. 나는 분명히 가져야 되겠어. 그것들을 내일 여기서 그걸 가져야겠대. 이거는 뭐 할까? 이게 나오나? 요거 요거. 그 기사들을 나는 내일 받아야겠다라는 이야기지. 자, 하루에 기사 5개라니 그것은 하루에 기사 5개는 뭘 의미한다고? ING. 그것들의 뭐 하는 거?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걸 그것들에 매달려서 일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하루 동안 저 애를 써. 저 나한테 며칠만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나는 그것들을 내일 받아야겠어. 그리고 기억하래. 모든 기사들이 뭐할 거라고 완전히 정확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게 라고 편집장이 말했죠.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겠지. 자, 동명사 주어고 staying up all night은 뭐 하는 거? 밤을 새우는 거. 자, 뭐 하면서 밤을 새? 이거 하면서 밤을 새겠지 뭐. 그렇죠? staying 여기 다음에 여기 ing 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하느라 뒤에 거 하느라 밤을 새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기사들을 쓰는데 밤을 새는 것은 작은 뭐야? 작은 가치야, 대가야. 뭐 하는 대가야? 여기서부터 뭐 하는 대가? 어떤 대가일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는 대가다라는 이야기지. Pay for 하면 지불하다라는 거고 뭐를 지불해? 그 진실을 말하는 사치. 저 진실을 말하는 사치. 직접적으로 뭐 없이 그 편집장에 대한 존중 없이 직접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그 사치를 지불하는 작은 대가다라는 거지. 자,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 그뭐 존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인칭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